4강전 두 번째 경기 유은영 선수 대 박영민 선수. 유은영 선수 서브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아직까지는 선수가 네. 뭐 뚜렷한 어떤 경기 없이 아니라, 탐색전인가요? 네, 계속 서로 드라이브를 치면서 네네.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실수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샷은 박영민 선수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네요. 네. 아, 이정환님이 송일환 선수 게임 마쳤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곳에는 성함이 안 들어오셨어요. 일단 제가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 와, 저런 키샷이 좋은 샷이네요. 네. 박영민 선수의 저런 키샷이 주무기예요. 네네, 네네. 굉장히 좋은 샷입니다. 아, 윤영 선수. 아, 박영민 선수 예전의 기량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아, 수비 좋아요, 박영민 선수. 와, 자, 6대 4. 수비 좋아요. 이번에는 수비의 승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드라이브 네, 그걸 수비하면서 공이 벽쪽에 붙었고 윤영 선수가 쳐낼 수가 없었어요. 네. 박영민 선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몇 년 전에 그 스코시 경기 서울권에서 그 청년부에서 우승을 계속 거머쥐던 선수예요. 지금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다시 스코시를 이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우승을 가장 많이 한 선수죠. 네. 청년부에서는. 근데 뭐 지금 숨어 있었던 강자라고 보여요. 아, 네네. 그렇죠? 지금 과거에 정말 강자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그 기량을 가지고 네네. 다시 나와서 또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장현수 선수. 네. 두 사람이 부부고 지금 장현수 선수가 혼합복식 결승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최현준님하고 둘이서 저기 짝이 되셔서. 아이고, 서브 폴트가 나옵니다. 자, 스트로크 상황이네요. 네, 조금 박영민 선수가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중앙 쪽으로 공이 많이 몰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몸쪽 공격으로 갔는데, 네. 아,
예, 예상하지 못하게 몸쪽으로 네, 오면서 네, 네. 네. 근데 몸쪽으로 오는 공격이 사실 갑자기 오면 받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프라이즈 한 맞습니다. 자. 어, 지금도 몸쪽으로 왔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아 강력한 드라이브 사셨어요. 네. 자, 지금 밀려요 박연민 선수가. 네네. 윤영 선수 워낙 강력한 포핸드 네.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를 치니까 지금 듣는 소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네. 밀려나갔습니다 라켓에 보면. 자 유리가 깨지지 않는 유리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자. 그 정도까지 파워가 있겠어요? 어, 정말 파워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윤영 선수랑 이제 게임을 섰는데 그 사석자리에서 게임 치는데 백핸드 드라이브 샷을 저한테 크로스를 날렸는데 저 놀랬습니다. 샷을 못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에 놀래서. 자, 와, 자, 첫 번째 세트는 윤영 선수가 11대 7로 가져갔습니다. 네, 초반 한 뭐 5포인트까지는 두 네. 선수 다 이렇게 탐색 비슷한 박빙의 경기를 보여줬고, 중반에 박영민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듯 했는데, 중앙 쪽으로 좀 볼이 몰리고 힘이 많이 실리면서, 윤영 선수한테 기회가 많이 갔어요. 네네. 조금 더 그 윤영 선수는 볼을 좀 뒤쪽에서 끝까지 보고 컨트롤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박연민 선수는 조금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샷을 빨리 치려고 해요. 물론 윤영 선수처럼 강한 샷을 구사하는 선수한테 네. 같이 맞받아 치기에는 예, 좀 힘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히려 좀 더 힘을 빼고 예, 공을 치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연민 선수 샷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컨트롤도 네. 좋고 네, 길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세컨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점수 맞추기 하겠습니다. 5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요리 땅. 자, 제가 장목 양말 테크닉 파이버 3개짜리 드린다고 했어요. 비쌉니다, 이거. 자, 들어오세요, 점수. 자, 5점까지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 맹종시부터 시작, 맹종오라버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올라갔습니다. 2대 2 상황입니다. 윤영 선수 샷을 받을 때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강하게 치고 받는 샷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리듬이 빨라지면 지금처럼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조금 더 상대 샷을 칠 때는 한 템포 좀 잡아놓고 칠 필요가 있어요. 아, 이번엔 멋진 샷이 들어갔습니다. 자, 3대 2네요. 자. 두 번째 세트 스코어 맞추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점까지만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와, 이번 샷은 럭키죠. 럭키샷이 네. 나왔네요. 자, 3대 3. 박영민 선수 서브가 벽에 붙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윤영 선수 라켓이 벽에 맞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샷을 만들어냈어요. 자, 4대 3. 윤영 선수 한 점을 저희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핸드는 상관없이 저런 킥샷을 굉장히 잘 칩니다. 킥샷을 네. 상당히 잘 치네요. 지금도 또 포핸드 킥샷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실수. 아,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어요. 네네. 자, 여기까지. 자, 유영님 다시 또 유영님 걸렸어. 유영님까지 10대 9로 가겠습니다. 자, 3세트, 2세트 장목 양말 3개짜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맞추세요, 점수. 이제 지금은 조금 들어오셔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커트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그 유영윤 군
여기까지 네 입니다. 자, 혜라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6대6 상황인가요? 7-5인가요? 네, 7-5입니다. 아... 박연 선수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네네. 네, 뒤쪽 코너에 어려운 샷이었는데 아주 네네. 잘 걷어냈습니다. 와, 멋진 샷이네요. 와, 길이하고 각도가 네. 너무 좋은 크로스킥 샷. 크로스치기 쉽지 않은 샷인데. 네. 윤윤 선수 저 특기잖아요. 크로스샷 낮게 깔아서 각 아주 넓게 벌려주는. 자. 네. 7점까지 박현민 선수 잘 왔는데. 네네. 갑자기 또 실수가 많아졌네요. 자. 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응원하는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뒤에서 굉장히 막 안타깝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네, 집중해야죠. 지금 야. 좀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네네. 아, 길이 좋았어요. 어려운 샷이었는데 네,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아~ 자, 박연민 선수가 먼저 10점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번 샷은 유은영 선수가 백핸드로 칠 게 아니라 포핸드로 돌았어야 돼요. 네네. 박연민 선수가 지금 돌아서 T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백핸드로 무리하게 연결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게임볼 상황이죠. 아, 박연민 선수가 2세트 이겼습니다. 11-8로 이겼나요? 네네. 자, 맞추신 분 찾습니다, 제가. 자, 신맹종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11-8로 박연미 승을 예상하신 분들이 최두열님. 와. 자, 유은영 승을 많이 예상하셨는데. 자. 김지, 아, 여기는 박연미, 박연미. 유은영 승. 자, 박연미 승을 예상하신 분이, 오, 한 분이세요. 야, 최주열님 축하드립니다. 테크니5 3단 양말, 3개짜리 양말 드립니다. 혼자 맞추셨어요. 박연미 11-8로 이긴다고. 3단 테크니5, 테크니 양말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이제,
콘서트 시작됐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왔죠. 네, 계속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세트 경기 모두 다 지금 숨을 죽이고 다들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야. 자, 박연민 선수. 스트레이트 드라이브가 컨트롤이 안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박연민 선수도 뭐 아까 소개 그 우리 심나진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 그 과거에 예, 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과거에 박연민 선수가 유은영 선수한테 아주 강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맞습니다. 네네. 소개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또 유은영 선수가 심리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네. 것 같은 모습도 보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죠. 않습니까, 윤영 선수. 자, 아, 두 선수 정말 멋진 경기. 아까 임정현 선수와의 경기도 정말 멋진 경기였고, 아,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멋진 경기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우리 동호인분들, 마스 동호인분들 계속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네, 컨트롤 좋아요, 박연민 선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네, 이게 지금 승부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박연민 선수는 지금 이제 큰 대회 나온 경험이 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근래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체력적인 안배가 어느 정도 될지. 아, 네. 지금은 네, 유은영 선수의 럭키샷입니다. 자, 6대4로 자, 한 점 또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한 점 한 점이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고 중요한 샷이라서 이야, 박영민 선수 아, 백핸드 들어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 역시 네. 날카롭네요, 샷이. 네. 뭐 이번은 박연민 선수가 너무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번에는 뭐 유은영 선수도 네. 같은 멋진 샷을 포핸드에서 야. 두 선수 다 뭐 멋진 샷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5입니다. 야. 수비도 좋네요. 아직까지는 박연민 선수. 와. 아쉽습니다. 찬스 버렸는데. 네네. 찬스 버렸는데 너무 아쉽게 됐어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좀 지쳐 보이는데 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연민 선수가 지금 게임이 근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 부담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 노래 좀 늦어 공이 지나갔죠. 네, 좀 빠르게 찬스가 나왔기 때문에 심판이 노래에서 선언했네요. 선수가 윤영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지금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정석적인 샷 두 개 다 지금 박연민 선수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샷을 쳤거든요. 지금도 윤영 선수는 잘못 친 거예요. 돌았어요. 자, 이번에 롭은 좋았습니다. 길이도 좋았고 각도 좋았는데 찬스. 와.
매치 포인트에 유은영 선수가 먼저 올라섭니다. 유은영 선수가 드롭샷 넣는 거 아는 것처럼 들어왔죠. 네. 굉장히 유은영 선수한테 잘 알고 있다는. 자, 유은영 선수 오늘 대진이 어려운 대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16강 굉장히 어려운 대진이었는데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 텐데 잘 싸워주고 있네요. 자, 박연민 선수도 만만치 않게 또 어려운 상대들 또 이기고 올라왔는데. 와! 자, 윤영 선수 다운이라고 어필해보는데 업입니다. 네. 자, 매치볼 상황에서 윤영 선수 지금 먼저 올라서 있는데. 와! 멋진. 네. 발리 리턴으로. 네네. 길이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박영민 선수 굉장히 잘 싸웠어요.